법의에 군림하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던 민노총이 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에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들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이 대거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령문에는 작년 할로윈 참사 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투쟁 노선뿐 아니라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하들되었고, 민노총은 이를 충실히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외쳤습니다. 종북 간첩단에 놀아나고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민노총의 추악한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종북 세력 타도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우리 국민이 지키겠습니다.